살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셋. 임팩트 전에 힘을 다 쓰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한 20년 넘게 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비거리를 낼 때는 체중이 왼쪽으로 디뎌지고 그 다음에 차고 일어나면서 때려야 되는데, 이때 어느 타이밍에 여기에서 헤드를 뿌려야 되는지, 임팩트에다가 뿌려야 되는지, 정말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미리 던져볼게요. 디디면서 던졌어요. 너무 빨리 던지니까 스피드도 좋은데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다음 샷이 무서워서 또 내치게 돼요. 반대로는 조금 많이 가져가면서 친다. 자, 디디는 거는 변함없어요. 왼발에 압력이 들어가는 건 변함없다가 늦게 풀어보는 거예요. 피니시 때 뭐 밸런스를 다 잡고 스피드도 마찬가지고요. 빨리빨리는 나오는데 이렇게 이번엔 오른쪽으로 갑니다. 도대체 아무리 레슨을 받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도 타이밍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타이밍 잡는 연습을 물병을 하나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잡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거리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저도 그랬어요. 여기서 빨라지니까 체중을 못 디뎌요. 디디는 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허리 구간에다가 소리를 내보니까 왼쪽에 디딤발의 느낌이 옵니다. 처음에 느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항상 왼발에 디딤발을 느끼면서 스윙하자. 이런 모션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왼쪽에, 한마디로 이 하체를 사용할 시간조차 본인한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왼발을 잘 디딜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둘. 확실히 디뎠죠? 그런데 이제 디딜 때 왼쪽 어깨가 같이 열리면서 디디는 게 아니고, 드라이버라면 뒤에서 던져서 감기듯이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디더라도 내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디디어요. 디디고 기다려요. 올라가면서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병의 끝이 공을 확실히 보고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이 이렇게 또 덮어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공을 바라보면 다 찍혀 맞는 거예요. 하이볼이라든지 아웃인 스윙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골퍼분들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탑에서 왼발의 디딤을 느끼고 계속 기다리세요. 그러면 회전이 이루어지죠.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타이밍에 저 멀리 있는 헤드를 빵 뿌려볼까? 그럼 뿌리려면 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공 쪽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채는 힘이 생깁니다. 탑에서 디디고 디디어서 힘을 쓴다. 딱 이렇게만. 드라이버를 잘 치거나 비거리를 특히 보내야 될 때는 정답은 어쨌든 공 뒤에서 헤드를 뿌려줘야 됩니다. 왼쪽을 눌러준다. 올라가면서 클럽 헤드를 어느 구간에 던져줄지를 타이밍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 둘, 둘, 셋. 셋.
밀고 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 둘, 셋. 셋. 임팩트 전에 힘을 다 쓰고 끝나는 거예요. 물소리를 듣고 연습했던 타이밍, 디딘다. 일단 디뎌주다가 힘쓰는 타이밍을 생각해보세요. 임팩트 이전에 힘을 다 쓰고 던져진 헤드에 따라가는 겁니다. 물병 하나로 왼발을 디딜 수 있고 힘쓰는 타이밍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연습하시고 드라이버 잘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